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전남 영암 지역의 고구마 재배 지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6월 18일 현재 고구마를 진체를 한번 파보았습니다. 이렇게 개근 발달이 잘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인데 이 덩굴을 이렇게 한 30cm 이상을 집어넣고 심었는데 지상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지상부는 충분히 잘 자라 있는데 고구마가 달린 모습이 이게 그 지상부가 안 좋아서 봄에 얼어버렸다는 거예요. 봄에 얼어버리면 이게 지상부 잎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고구마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개근이 돼야 될 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. 이렇게 그 될까 말까 될까 말까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근 굵은 뿌리에서는 고구마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.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갔다. 이건 한 30cm 뻗었고 그 다음에 이 뿌리도 두 번째 것도 고구마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도 지금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 의문스럽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에서 이제 늦게 해서 위에서는 실패했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고구마가 한 개가 만들어졌는데 고구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양이나 모양이 그렇게 고구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털이 많이 달리다는 입 두께가 얇았다는 거죠. 봄에 너서리를 맞았거나 입 두께가 얇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구마 한 개 만들어지는데 아주 미약하다. 이것도 털이 많이 달리고 힘이 배긴다. 그리고 다른 것들은 고구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지금 세 개가 형성되고 요 놈도 이제 간을 끝이 굵기 때문에 고구마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 보이는데 올해는 전남 지역에 너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고구마 형성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고구마는 심을 때 우리가 잎이 둥크리 굵어야 된다. 요런 모습을 보면 여기서 고구마 굵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이런 모습이거든요. 여기에 굵어져서 고구마가 요 부분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고 또 여기 또 굵어지고 이런 형태죠. 지금은 잘 고구마가 이건 잘 안 만들어진 형태겠죠. 그래서 이래 굵은 뿌리가 여기도 보면 약간 굵어지는데 이것도 고구마가 만들어질 성능이 있으나 잎 두께가 얇다. 그래서 고구마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형태다. 그래서 이것도 그 고구마가 돼서 심이 많이 베긴다. 그래서 괴근 발달을 해서 고구마가 만들어지려면 잎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심을 때는 고구마에 그 덩굴이 굵은 걸 심어야 된다. 예, 그 덩굴이. 예, 그리고 덩굴을 침질에 심으면 된다.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에서 침질해서 심으면 고구마가 덩굴이 힘이 있어서 심었을 때 잘 사름을 하고 뿌리 내림이 좋다. 예, 그리고 사름하고 난 뒤에 연면시비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살포해주면 잎이 두꺼워서 이렇게 고구마가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이 다 고구마로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잔털이 빨리 퇴화되기 때문에 고구마가 매끄매진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라도 지금 고구마가 이 끝에서 고구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고구마가 긴뿌리가 나갔을 때 개근 발달을 시키려면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60cc에 설탕 120g을 자주 해주면 된다. 일주일 간격에서 뭐 10일 간격으로 해주면 된다. 그리고 고구마를 맛있는 고구마를 만들고 가을에 그 덩굴을 그 좀 순을 죽이려면 7월 15일 이후에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120g 염화가리 200g을 쓰면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구마를 잘 맵게 하려면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사용해서 연면십에서 고구마를 잘 키우는 게 좋다. 그래서 지금 잎 상태로 보면 여기 옆이 저 노랗고 좀 얇은 듯 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고구마가 잘 안 달리는 경로로 간다는 거죠. 그 고구마 영양 생산인 거는 고구마가 다 먹어버리고
잎은 앞으로는 얇아질 가능성이 많다. 잎이 두꺼워야만 고구마가 잘 만들어지는데, 고구마가 올해는 저 늦서리를 맞아서 지상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마가 안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남 영암 지역에서 고구마 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황금농법 대표 박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